헤드라인. 네. 사투리 듣기 평가 시간이구만. 네, 맞아요. 굴의 산수꽃 축제에서 무려 5년째 진행을 맡으시고 전남 출신으로 전라도 사투리에도 굉장히 능통하신 이 코너의 완전 찰떡인 분입니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서 박수를 쳐야지. 날씨만 따뜻해서 감당이 좋았을 것인데 정말로 안타깝네. 아유, 네. 장난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전국 8도에서 진행되는 사투리 듣기 평가. 네. 오늘은 전라남도하고도 산수의 꽃이 만발한 구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문제가 출제되면은 여기 있는 네 명의 학생들은 네. 정답이라고 외치지 말고 본인 이름을 외치면서 소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아는 문제 나왔다. 민혁, 기회.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때 이렇게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딱 한 번씩만 들려드립니다. 네. 귀 쫑긋하고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쫑긋.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 사투리하다. 누가 많이 맞추냐. 누구나 사장이 맛이에나. 나왔구만. 에이. 구름으로 발라갖고 얼굴이 반질하네. 구름으로 발라갖고 나바닥이 반질하다. 구름으로 발라갖고 나바닥이 반질하다. 누구라고? 고놈만네 간에 있는 마띠.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죠? 달라가. 이쪽이 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어려운 사투리예요. 한 번만 넣어요? 한 번만 더. 한 네. 번만 딱 한 번만 더 드리는데 네. 첫 문제니까 이번만 한 번 더 좀 들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구름물을 발라갖고 나바닥이 반질하다. 이게 한국말이에요? 저 알았어요. 예, 한국말이에요. 저 알았어요. 자, 알베도 손을 들고 민혁 자, 정답. 스킨을 쫙 바르니까 네. 얼굴이 광이 난다. 요 정도면은 과연 띵동댕일까 땡일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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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어느? 예, 그렇죠. 어느 거? 왁스칠을 해서 바닥이 반질반질하다. 크림을 발라가지고 나바닥 얼굴이 반질반질하다 소리네. 아, 정하자면 첫 번째 문제부터 찬스 써도 되고. 민혁. 오랜만에 봤더니 얼굴이 반질반질하니 예쁘구나. 뒤에는 맞았어. 주원 씻는 게 아니고. 주원 씨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네. 그럼 그대로 있고. 꽃눈물을 발랐더니. 원호 화장을 했더니 얼굴이 반질반질 예쁘다. 그렇죠. 얼굴에 뭐? 그렇죠. 얼굴에 뭐 화장이에요? 구름가 예전에 그 분칠하다. 나왔구만. 에. 구름을 발라갖고 얼굴이 반질하네. 에. 됐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어렵다. 오늘은 건개가 얼마 없으니 그냥 자시쇼잉. 아~ 민혁. 아, 민혁. 좋아. 오늘은 네. 차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드세요. 아, 네. 자시쇼잉 이거 많이 들어봤어. 네. 어, 아 이것을 많이 들어봤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고기 아니야. 아. 건개가 뭐야? 건개가 없으면 그냥 자시쇼. 당장 없어도 그냥 자시쇼. 아~ 공개가 얼마 없으니 그냥 자시쇼잉. 예, 감사해요. 잘 묻겠습니다. 잘하시네. 전라도 아, 쪽 자주 오셨나봐요. 네, 어머니나 또 아버님이 네. 또 이쪽이라서 어렸을 때 다른 부부보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특히 우리 주무세요? 네? 저는 진짜 어렵네요. 아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잘 어떤 그 의미를 듣고 가면은 네.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장은 또 경상도. 경상도에서 네. 대구. 전 대구 주시네요. 네. 자 마지막 군데 주십시오. 저기서 몬스타엑스 봤어? 뽀짜 가본게 건장하더만. 뭐지 가본게 끈용하구만. 맞아 가본게 건장하구만. 에? 나도 건장하구만으로 들어가요.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어짜 가본게 건장하더만. 어짜 가본게 건장하더만. 민혁 찬스 쓰겠습니다. 네 찬스. 어, 네. 어떤 찬스? 저는 어머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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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로 정답이 나오네. 전화 연결이 되면. 오 갑니다. 되나요? 자 받으실까요? 여보세요. 예 엄마. 아들. 자 이제 지금 방송 중이에요. 욕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욕 안 해요. 네. 자, 꽃자 가본께 건장하고만. 네. 아. 오? 과연 엄마는? 꽃자 가본께 건장하고만. 네, 그거야.
아, 가까이 가서 보니 어? 키가 크구만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자! 이게? 엄마 고맙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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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자 가볼게, 입이 가볼게. 근데 키가 컸냐, 엄마. 멀때같이 크단 소리네. 어쩌면 빨리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민혁 씨 정답! 가까이 가보니까 키가 크구만. 와. 와. 저기서 몬스타엑스 봤어? 뽀짝 가본 게 건영하더만. 뽀짝 가본 게 건영하더만. 갑자기 무슨 난리죠? 갑자기 또 돌풍이 불기 시작. 밖에 좀 위험하니까 연락 뽀짝 오셔잉. 그러니까. 연락 뽀짝 오면 뭘더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오늘 예. 최종 1등이 우리 민혁 학생이 아. 오늘의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까비 까비. 불회를 찾아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그 전라남도 쪽에 오시면은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분발했습니다. 우리 전라도로 놀러들 오시오. 오시오. 그리고 아, 네. 저는 서화진입니다. 안녕. 안녕.